축구는 김세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경기였는데 무패 행진 이어간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뭐 글쎄 초반에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고요. 어쨌든 연승이란 게 저희 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 뭐 나름 의미 있다고 할까요? 예, 그런 부분은 참 기분 좋은 부분입니다. 네, 지금 심원 선수 외에도 국내 선수 모두 맹활약을 펼쳐줬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도 뭐 심원 선수도 잘했지만 우리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줬고,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지금 화가 좀 많이 난 상태예요. 원래 하던 걸 안 하고 각자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, 그것도 또 대화로 좀 풀어가면서 뭐 어떻게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그러시군요. 그래도 오늘 OK저축은행이 범실이 좀 많은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OK저축은행 그 팀만의 강점이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서브하고 서브 리시브겠죠. 지금 리그 들어오기 전부터 서브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. 뭐 심원 선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. 거기에 범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, 대신 상대 서브에 또 서브리시브 정성현 선수나 송희철 선수가 좀 잘해주다 보니까 이제 연속 실점을 안 하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팀이 참 탄탄하게 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, 이제 다음 경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좀 보완하고 다음 경기 더 준비해야 될 부분 한 가지만 또 짚어주세요. 아무래도 뭐 보시다시피 에러를 좀 줄여야 되고요. 중반중반에 이 집중력을 잃는 안 해도 될 범실들이 많이 나와요. 그게 맨날 뭐 얘기하는데 아직 선수들이 어려서 그렇다,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프로 선수들은 그런 것도 스스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집중력, 그러니까 기술적이나 작전에 의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안 해도 될 범실들을 하는 거는 좀, 네, 그걸 좀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. 네, 감독님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 만나봤습니다. My Sports Channel, Sport TV.